안녕. 어서와. 반가워. 잘 지냈어? 나도 잘 지냈어. 아니야. 괜찮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일까? 힘들어? 뭐가 힘들어? 많이 힘들어? 그래? 괜찮아. 분명 좋은 일이 너에게도 생길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지금 많이 좀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알아, 지친 것도 알고, 지금 스트레스 받은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아. 너 많이 지금 지쳐있어서, 부담은 많아. 거기 앉아. 나 손목 사재 비누 싹 들어와. 그건 장을 한거 아니야? 그치? 무슨 일 있었어? 아, 그래? 그런 일 있었구나. 그래서 기분이 좀안 좋았구나. 괜찮아. 다 아니까. 그래서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지쳐 있는 거지. 얼굴에 이 이름이 써 있어. 농담이 아닌데, 진짜 설탕 건 아니고. 근데 표정이 그래도 한번 문제가 있으니까. 네, 표정 보면 그냥 무슨 있으면 다 알아. 그렇다니까. 그래. 너 힘든 것도 다 알고. 그러니까 아무튼 잡았어. 피가 싹 풀려가자. 뭐다 풀리진 않겠지만 그냥 조금이라도 피로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좋을 것 같아. 기분도 좋고 좀 우울하게 도와줘라. 많이 울리라고 힘들게 나왔고. 너도 지금 많이 슬프지? 슬픈데 일부러 그걸 참고 있는 거잖아. 어떤 맞아. 그렇게 해줄게. 뭐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성 한번 해볼까?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어느 정도 날것 같아. 진짜야. 정확하진 않아. 같이 잘 먹는 사람들이 안 아프고 건강한 거? 그게 제일 좋은 행복 아닐까? 아,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 그래도 가끔 재밌는 게좀 있다. 그래서
괜히 심각해하는 것 같은데? 계속 해봐요. 다들 많이 힘들게 지쳐있다 보니까 약간 좀 예민해진 것 같기도 한것 같아. 어쩔 수는 없잖아. 괜찮아. 어른이면 당연히 합니다. 누나 다 예민해지고 까칠해질 때 있잖아. 나도 그래. 나도 가끔 예민해지기도 하고 까칠해지고. 짜증나는 게 한두 번 왔다 지금. 너도 왜? 그래도. 야, 뭐 산타파파 나와? 아, 이게 유튜브에서 산타파파 아니냐고 했는데 예전에 이상아빠라고 보는 아빠 아니겠어요? 하시던 분인데 지금 그립 라이브 쇼핑인가? 거기서 이제 그 라이브 쇼핑 같은 거, 상품 같은 거 소개해 주는 그런 거, 하고 계신데, 가끔 좋은 상품 많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하면 자주는 아니지만, 들어가도 보는데, 진짜 좋은 상품도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사지는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아직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너가 데리고 싶은데. 그치?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음은 항상 있는 거 있으니까. 대박. 아무튼 그분이 너무 고우신 분이기도 하고 라이브 나오는 거 하시고 그래. 라이브 방송하면은 거기서 신청곡 이라든지 사연 같은 거 신청하면은 이때 저 얘기 들어주셔. 어떤 사연인지도 보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크게 나와. 진짜네. 진짜 장난이야. 맞아.
너무 좋으신 분이군요. 진짜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큰 분이요. 요새는 이제 정신없던 것 같아요. 음성 문제를 하다 보니까 거의 못 보네. 그래서 항상 지금 생각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아실까요? 부처니까 너무 정신분이고 아무튼 기회가 된다면 한번 영상 보내면 어떠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 배고프냐? 다행이다. 아까 조금 힘든 날인 것 같아. 팔자리 같은 데 눌러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팔자리는 이렇게 조금 눌러주면 좋다고 하네. 진짜. 그러면 이제 그만큼 팔자리 피로가 많이 보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산타파파이랑 솔직히 많이 좋아요. 좀 대본치면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대본치 한 3, 4년쯤 되려나? 그러면 내가 있는 것도 하고 모르겠어. 같은 지역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긴 한데 그래서 가끔 라이브 방송에서 안부도 묻고 얘기도 하고 진짜 너무 정신분이네. 자, 소개 한번 해주고 싶었어. 그렇지? 아, 근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다 됐으니까 핸드폰이 마무리하자. 향 좋아? 다행이다. 이건 딱히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일단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 일단 그분 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도 있고 그 라이브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봐. 진짜 너무 좋지. 옛날 영상 같은 거는 네이버 TV에 있어요. 네이버 TV에 산타파파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야. 그러면 아주 예전에 처음 했던 그 소개시킨 영상부터 해서 그치? 지금의 산타파파 영상까지 엄청 많이 발전하신 모습 있을 거 남아있을 거야. 그럼 영상 보면 얼마나 발전되는지 알겠지? 됐다. 괜찮아? 다행이다. 알았어. 그래. 수고하고 잘 가. 안녕.